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여기는 저희 옷방이고요. 제가 내일부터 대구 무대 인사를 하러 내려갑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1박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그래서 사실은 짐 싸는 것부터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싼 짐이 없어요. 아니 정말로 화장품도 챙겨갈 필요가 없어요. 내일 다 헤어메이크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대 인사 옷도 정해져 있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잠옷밖에 챙길 게 없더라고요. 세면도구? 어떻게 찍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나 어떡해? 시작은 좀 망한 것 같지만 내일 출발하면서도 한번 찍어보고, 기차 내려가는 기차에서도 찍어보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도가 0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못 보시겠지만요. 그러면 내일 일어나서 집에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 안녕. 기차를 타러, 아니지, SRT를 타러 수서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결국 짐을 못 싸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챙겼어요. 저희 조그만한 제 이동 가방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이거 어떻게 찍지?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이거는 캔디고요. 이거는 이북 리더기입니다. 혹시 심심할 수도 있어서 이북 리더기 말고요. 향수가 있습니다. 오늘 급해가지고 큰 거 그냥 넣어놨어요.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인데 이거 사진이 잘 안 옮겨져가지고 이거 잠깐 갖고 다니고. 립 그리고 지갑. 지갑이 두 개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현금이 들어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발렛비도 내야 하고 주차요금 좀 내야 될 때가 있어서. 뭐 별거 없죠? 너무 부실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부산에 가서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기차에서 켜볼게요. 안 보이네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한숨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면 부산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도착! 와우, 됐다! 뿅 됐다! 아마 버스가 있을 거예요.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에 다 같이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여러분. 이따가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뿅! 인데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고 너무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백지 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인사에 바라는 또 선배님께서 두분이 말을 잘하시니까 할 말도 없이요. 다 계속 뺏겨가지고. 이렇게 무던가 없냐고. 먼저 해보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오! 아, 황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저랑 생일이 같으시대요. 마지막 무대 인사를 갑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무대 인사 갑니다! 천재 맞지? 갑니다, 마지막 무대 인사. 네. 자, 그럼 마지막 무대 인사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씻고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보여드려야겠어서. 짠! 해운대 바다입니다. 와, 너무 더워서 카메라에 습이 찼네. 잠깐만 보세요. 아, 이제 배가 고프구만. 맛난 거 먹으러 가요. 고프. 오늘 그 얘기 해드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윤서를 만났었던 적이 있구나.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만났어? 근데 말하면은 아! 할 수도 있어요. 어디? 어디야? 용서해줘. 그 저 도봉순 이벤트 때. 언니는 같이 택시 탔대요. 언니 아, 아, 그때 집에 데려다주는 거할 때. 아, 그때는 아, 그러니까 스텝으로 만난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자, 일단 마무리해야지. 짠, 끝났고요. 저희는 오늘 부산에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대구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얼른 가서 마지막 맛있는 점심을 먹고 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만나요. 뿅. 지금 인기가요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아, 그래? 네, 만나 보시죠. 인기가 겁나. 아이고, 우리 지금 인기가요 양념 씹어먹고 계시는지. 여기 오고 싶어 했는데 대구 고향이어가지고. 진짜 오고 싶다. 아, 신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영화들 가운데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개봉이 다 재밌게 보세요. 하나, 둘, 셋. 인사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SRT 타러 갑니다. 뽀뽀. 부산 대구 너무 즐거웠어요.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도 잘 실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신 선물을 한 박스에 잘 담아서 갑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집에 갑니다. 다음 무대 인사는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